앨리스가 무사해야 할 텐데. 그런데 그때 우리의 영웅 슈퍼 여우가 나와 악당을 물리치고 위기에 빠진 앨리스를 구해주었습니다. 다행이다. 맞아, 멋있다. 슈퍼 여우가 실제로 있으면 정말 멋있을 텐데. 무슨 일로 뽀로로 왔더니 저렇게 바쁘게 돌아가는 걸까요? 됐다! 우리는 멋진 슈퍼 영웅! 슈퍼 뽀로로! 첫 번째 임무는 위험에 빠진 루피를 구하는 거야! 수가 없잖아. 그럼 아참 화분에 물을 줘야지. 물을 준 다음에 놀이터에 가봐야겠다. 루피가 넘어지지 않고 미끄럼을 타며 지나가 버렸네요. 아무도 없네. 그럼 에디네 집에 가볼까? 에디네 집이라고 했지. 어떡하지? 루피가 위험에 빠지질 않으니 구해줄 수가 없잖아. 그럼 좀 잡아줘. 그럼. 어?
뽀로로는 길에 함정을 만들었어요. 저러면 안 되는데. 루피가 여기 빠지면 우리가 구해주자. 출동했어. 내가 빠질 줄 알았어? 맹. 괜히 구덩이는 파가지고. 친구를 구해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군요. 밤이 깊었는데 토비는 아직도 책을 읽고 있습니다. 공주님. 벌써 아침이네. 진짜 포비가 안 보이네. 포비는 요즘 밤마다 책만 읽는데. 책? 포비는 오늘도 늦게까지 책을 읽고 있군요. 다 봤다. 이제 자야지. 포비는 잠이 오지 않아서 친구들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뽀로로! 포비야. 자고 있었니? 난 잠이 안 와서. 자, 네 차례야. 오, 아이 참, 난 그만 가볼게. 포비, 웬일이야? 잠이 안 와서. 들어와. 그래 고마워 루피야. 그런데 말이야. 포비와 밤을 샌 친구들이 졸고 있군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 포비를 재우는 방법을 생각해보자고. 우리 모두 가서 포비한테 말이야. 그렇지. 가라, 가라.
오늘 정말 재미있었어. 얘들아, 내일 또 보자. 오늘 밤엔 잘 잘 수 있겠지. 포비는 친구들 덕분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졸고 있던 뽀로로는 시계 소리에 깼습니다. 그런데 크롱이 장난을 쳤군요. 혹시 이것도 네가 갖다 놓은 거야? 크롱? 크롱? 그렇다면 혹시 루피가? 뽀로로는 크롱이 또 장난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그런 게 아니라고 하네요. 크롱! 크롱!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야! 크롱이 심했어! 루피야! 뽀로로구나? 근데 네 얼굴이? 이거... 어쨌든 들어가자. 친구들도 와 있어. 안녕, 뽀로로. 그런데 얼굴은 왜 그렇게 됐어? 크롱이 장난감 폭탄을 숨겨놓은 상자가 터져서 이렇게 된 거야. 뽀로로와 크롱은 또 말다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왜 그래? 상자라고? 에디! 왜 그렇게 깜짝 놀라? 그런데 그건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나 그만 갈게. 뭐? 에디, 너 혹시? 그건 말이지. 뽀로로, 사실은 그 상자 내가 갖다 놓은 거야. 뭐라고? 그냥 장난치려고 한 건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미안해. 에디, 너! 크롱, 미안해. 내가 오해했어. 정말 미안해. 크롱, 뽀로로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니까 그만 화해해.
그래. 이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은 다시 사이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도 크롱의 장난은 야잖아네요. 루피의 새 친구. 오늘따라 유난히 눈보라가 심해서 뽀로로가 걱정이 되나 봐요. 그나저나 눈이 너무 많이 오네. 오늘도 변함없이 뽀로로와 크롱은 소라를 피우는 일이요. 이게 뭘까요? 뭐야, 뽀로로? 그럼. 그게 다시 확인해 볼게. 무슨 일 있어? 안녕 얘들아. 저기 해변에 이상한 괴물이 나타났어. 괴물? 이건 뭐야? 인형이잖아. 크롱? 이건 고릴라 인형이야. 파도에 밀려왔나 봐. 고릴라 인형? 자, 봐. 하하하.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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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신기하다. 그럼 루피 넣어줄게. 우와, 고마워, 애기.
이제 고릴라 인형은 루피의 새로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직한 배꼽 포비, 영리한 꼬마 발명가 에디, 상냥한 비버 소녀 루피, 천방지축 아기 공룡 크로, 장난꾸러기 뽀로로.